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유체의 사육법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란툴라를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아성체부터 성체까지 거미를 입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체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체부터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과연 거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키워야 이 타란툴라들이 잘 자랄까요? 적응을 잘 할까요? 잘 클까요? 대한 질문을 많이 올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저만의 좀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뭐, 유체 사육법에 대해서는 뭐, 각자만의 방법이 좀 다른 거니까 제 정보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이는 통들 보면은 왼쪽부터 나무성 타란툴라 사육통이고요. 버러우성 타란툴라 사육통. 그리고 하나, 둘, 셋. 이 여기. 이 통들은 배성 타란툴라 사육통입니다. 자, 이 하나, 요거부터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통 유체들은 좀 습하게 키워야 돼요. 전체적으로 타란툴라 유체들은 개체들 특성에 상관없이 조금은 습하게 키워주셔야지 개체들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 잘 자라줍니다. 특히나 유체들은 이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항상 바닥재에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기구를 많이 뚫어놨어요. 자, 이게 지금 바늘로 뚫은 건데, 보통 유체들이 크기, 처음에 입양을 하시면 크기는 한 0.8cm에서 1cm, 크게는 1.5cm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송곳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뚫어주셔도 좋지만, 이힘 조절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구멍이 크게 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개체들이 자기 몸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구멍은 다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미들 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타란툴라들이 또 환기가 잘안 되면은 또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구를 좀 구멍을 총총총총총 많이 뚫어가지고 환기가 그나마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다가도 환기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쪽에다가도 이렇게 환기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개체는 과테말란 타이거 럼프. 한 유체 대 사이즈 정도 돼요. 유체 대에서 아성체 소 사이즈 정도 되고요. 한번 제가 뚜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체가 잘 있네요. 보시면 바닥재가 좀 촉촉하죠? 약간 촉촉하게. 아니다. 많이 촉촉하게 해놨고요. 아주 여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유체들은 사육통이 클 필요가 없어요. 크면은 관리도 힘들고 먹이 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렇게 작은 통에서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통이 지금 소스통인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타 잡화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키우시면 무방하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는 제가 지금 오너바본을 키우고 있는 사육통입니다. 자, 이건 또 저만의 방법인데요. 아까는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송송송 뚫어줬잖아요. 그게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아까 그런 작은 사이즈 말고 조금 더큰 개체들은 이렇게 구멍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환기구멍을 뚫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뚜껑을 칼로 잘라서 이 지금 환기 구멍, 이게 지금 방충망인데 방충망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렇게 위에다 해놓으면 이 바닥재 수분을 만약에 뿌려놔도 증발을 할때그 증발된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안에 습기가 많이 차지 않고 바로바로 환기가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옆으로도 또 구멍을 해놔서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환기가 잘 되면은
수분을 자주 공급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개체들한테는 건강하게 잘클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죠? 자, 오노밥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육통이 제가 따로 찾아서 구매를 한 건데 아주 좋아요. 어딨냐? 여기 숨어있죠? 이 사육통이 뚜껑에 진동도 많이 없고 견고해가지고 뚜껑 열때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오노바브는 다 이렇게, 오노바브 유체들은 다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굳이 오노바브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유체들 키우기에도 이렇게 키우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새끼들을 작게 키우냐, 응? 통을 작은데 키우냐 하시는 분들은, 자, 약간 큰 통인데 이런 통에 키우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블랙벨벳인데 이런 통에 키우셔도 되고요. 이거 좀 약간 커요. 제가 크게 키우는데 보시면 이렇게 옆에 환기 구멍을 하나, 둘 이렇게 뚫어놨죠? 환기가 아주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뚜껑 열어보면, 초점아, 자, 여기 이렇게 개체가 있습니다. 옆에다가는 제가 유체용 물그릇을 따로 놔뒀고요. 아, 물을 좀 줘볼게요. 아, 이거 물을 안 줬더니 건조하네. 물을 해주고 바닥에도 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저는 블랙벨벳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공급을 안 해줘요. 아까 유체들은 뭐 모두 좀 습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사육 경험 해봤을 때이 블랙벨벳들은 너무 습하면 개체들이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그릇을 따로 준비해주고 그 옆에다가만 살짝살짝 적셔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요, 그렇게 자면. 자, 이 다음으로는 나무성 타렌툴라 사육통인데요. 이것도 제가 따로 찾아봐서 구매를 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자, 이런 나무성 타란툴라 유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환기구를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 옆쪽으로, 이게 지금 오렌지 마우스인데 옆쪽으로 이렇게 환기를 뚫어줍니다. 자, 이게 뭐가 좋냐? 수증기가 굳이 위쪽을 구멍을 안 뚫어도 옆으로 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환기가 잘 돼요. 나무성 타란툴라들은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체여도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환기가 잘 되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환기구멍을 더 뚫어주시면 돼요. 이 옆에 좀, 이거는 제가 이 오렌지 마우스가 지금 탈기여가지고 스프레이로 물로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고요.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렌지 마우스, 지금 나무성 타란툴라들은 이렇게 코르크보드나 유목 세워줘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적응을 잘할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오, 이 녀석은 탈피를 했네요. 지금 탈기였는데 탈피를 잘 아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러우성 타란툴라. 버러우성 타란툴라들은 솔직히 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버러우성 타란툴라들은 환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환기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무조건 저는 유체들은 송곳으로 많이 뚫어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방충망 테이프인데 이게 붙여가지고 환기를 잘 되게 해줘요. 옆에도 환기구멍 있고요. 자, 이거는 자바블룸들하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루푸스 유체 사육통입니다. 루푸스들은 이 교목성이랑 버러우성을 동시에 뛰기 때문에, 이렇게 코르크보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르크보드를 옆에 세워둠과 동시에 바닥재도 어느 정도 깊게 깔아줘가지고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지금 이 통에 키운 지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거미줄도 많이 쳐놓고 아주 적응을 잘 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자, 이 저만의 유체 사육법이었고요. 뭐 각자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 방법도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나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유채로 사육하면서 성체까지 키워낸 사이즈도 있는데, 물론 탈락개체도 있긴 있었어요. 탈락개체도 있긴 했는데, 별 부담 없이 아주 잘 자라줬습니다.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